하나님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차지하도록 허락하셨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잡혀갔고 에스겔 선지자도 바벨론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앞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이란 깨어있는데도 꿈꾸는 것 같이 무언가 보이는 것을 말해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래되고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대신 이 뼈들에게 말해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너희 안에 숨을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했어요. 갑자기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들이 서로 붙는 거예요. 뼈가 서로 연결되고 뼈 위에 힘줄과 살이 붙더니 그 위에 피부가 덮였어요. 하지만 아직 숨을 쉬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대신 말해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기야, 사방에서 나와서 뼈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하자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어요. 뼈들은 살아났고 매우 큰 군대가 되어 에스겔 앞에 섰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 대신 내 백성에게 가서 말해라. 이스라엘 백성은 슬펐어요. 그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며 다른 나라의 왕을 섬겨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백성을 향해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줄 것이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너희의 땅 이스라엘에서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의 친구 이스라엘이라고 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의 친구인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라고 하셨죠. 첫 번째 막대기는 남유다를, 두 번째 막대기는 북이스라엘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도록 서로 연결해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왕이 나타나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평화의 언약을 맺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들과 함께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들은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하려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